그리고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4, 5, 6위 다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25승과 23승 그리고 MBC 게임 히어로는 22승 3승을 만했습니다. 야 진짜 지금 한 두어 경기 남았거든요. 예예 예,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3위까지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 그렇죠. 4, 5, 6위는 어느 팀이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 이게 참 이번 시즌 프로리그가 더더욱 재밌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6위까지가 커트라인인데 6위 한 자리 놓고 보면은 화승, 폭스, STX, MBC 게임 히어로가 23승 혹은 22승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그 한 잔 같이 막 당초에 잡고 막 너 알아 이러면서 가끔 우리 MSN 티셔츠나 결이만 막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진작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에서 해봐야 예. 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죠. 자, 이 3위라는 자리가 참 애매하죠 KT. 그렇죠. 사실상 2위까지는 좀 나아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플레이오프를 펼치면 되고 SK는 일찌감치 지금 상해가 있습니다. 8월 6일 말이죠. 그런데 6위 아직 결정되지 않은 6, 5, 4위는 이제 6강 플레이오프부터 펼쳐야 되고 KT는 아슬아슬하게 6강 플레이오프부터 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4위, 5위, 6위가 공석이긴 하지만 뭐 웅진스타즈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력해요. 예, 한 95% 그렇죠. 뭐 한 80%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자리가 문제입니다. 6위. 한 자리가. 예. 6강. 예, 그걸 지금 화승, 폭스, STX 그리고 정말 요만큼의 가능성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MC 게임 히어로 그렇죠.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오늘 만약에 MC 게임 히어로가 이기고 다음 상대가 공군입니다. 공군도 요즘 페이스가 무시무시한데 예, 웅진을 꺾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와, 웅진도 미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 게다가 이 김민철 선수까지도 예. 무너지게 되면서 야, 공군이 정말 무서운 모습을 막판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때입니다. 아, 이번 시즌 진짜 1011 재밌는 것 같습니다. 김동준 해설도 돌아오셨고 여러모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현재 3위 랭크에 있는 KT 로스터입니다. 예, 저그라인이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테란라인은 압도적인 성적 그리고 프로토스라인은 5라인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예. 있습니다. 네. 예,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역시 첫 손에 이영호 선수가 꼽힐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영호 선수가 최근에 프로리그 내에서만 계속 연패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 이런 예.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약간씩 페이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위냐 3위냐 막 다툼하고 있는 그 와중에 KT 로스터가 내려앉은 거예요. 네. 예. 자, 이영호 선수가 자신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지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말의 쾌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상에서 회복이 돼야 다시 이영호 그래서 그 포스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의 모습을 자 정말 제사라도 드리고 싶은 기분일 것 같아요. 종교라도 믿고 싶고. 야, 이제 진작에 한 1승, 2승 정도만 더 때리더라도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은 MC 게임 히어로에서는 거의 뭐 주전 선수들을 풀로 돌렸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예. 신인 선수들을 키운 것보다는 정말 큰 욕심을 가지고 이번 시즌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고 있지만 아직 그 실력 같은 그 희망을 믿고 좀 달려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해적 집단일 때도 불가사의 힘을 보여주긴 했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MBC 게임 히어로 자 이제 정말 히어로다운 뭔가 불사조들 영화 끝날 때쯤에 쫙 살아나면서 뭔가 그 큰 일을 해내잖아요. 자, 나라 구하고 지구 구하고 막 예 불사조의 히어로 예 히어로에서 거의 대장격인 연무도 선수의 1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오늘 경기 따내고 공군까지도 잡아내면서 다른 팀들이 좀 경쟁하는 팀들이 망하는 그런 구도를 좀 떠올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6강 플레이오프 때 다시 한번 KT와 좀 상대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1위와 2위가 결정된 것 이외에 3위가 결정된 것 이외에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오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세트 힘 꽉 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큰 화면을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세트 주장 공개됩니다. 1세트 주장은 먼저 김태엽! 예, 김대엽 선수가 출전했네요. 일단 뭐 3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도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죠. 예, 뭐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에서도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에 김대엽 선수가 1세트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KT 로스터의 프로토스 에이스죠. 네. 가장 뭐 이영호 선수의 바로 아래 있고 그리고 이제 승률도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 김대엽 선수가 가장 최근 프로토스전은 패배하긴 했지만 10경기 성적이 7승 3패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신예를 적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페이스가 좋은 선수들이 확실하게 1승 거두시게 만들어주겠다는 배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박수범입니다. 예, 아, 이번 시즌 박수범 선수가 아, 전 시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35승 6승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아, 성장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아, 현재 남아 있는데 예, 아,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전에서 약간 좀 부진했죠. 아, 최근 그 10전이 아, 2승 8패로서 아, 좀 프로토스전에서 그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아, 30승대를 아직까지 못 찍고 있는데 오늘은 아, 팀을 위해서건 자신의 그 성장을 위해서건 아, 무조건적으로 김대혁 선수를 잡아내면서 한 단계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을 잃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모든 것이 시작했을 때는 1세트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1세트 두 명의 프로토스 김대혁 선수가 박수범 선수가 신태양의 제국에서 1세트를 여러분들 앞에 펼쳐드립니다. 자, 좀 비슷해 보이죠? 바꿨습니다. 자, 1경 1시 지역에는 이제 김대엽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노란색, 비슷한색 뭐 이런 거였는데 빨간색으로 변하기 바로 박수범 선수가 되겠습니다. 1시와 5시 지역에 놓였습니다. 제가 한 3라운드쯤 돼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6라운드 끝날 때쯤 되면 아, 그때 좀 이겨놓을걸, 한 세트 더 따낼걸, 로스트를 만약 엔트리를 조금 더 잘 낼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팀들과 감독님들이 나올 것이다. 예, 그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년 그래 왔었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인천 인생 자체가 저도 그랬어요. 아, 그때 좀. 예. 그러니까 그 네.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뭐 선발 혹은 예, 중견 역할을 하는 그런 때에 예. 미리미리 착실히 좀 더 예, 따놓은 게 되면은 아주 편안하게 예, 좀 진행을 하는 건데 예. 좀 아쉽습니다. 예. 임성춘에서도 그런 경험들 인생 살면서 좀 있으셨죠? 아,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예. 뭐 이 어렸을 때 이 시험 보기 전에도 그렇죠. 독서실은 많이 갔었죠. 많이는 갔는데, 가셨어요? 예. 가긴 가는데 공부를 안 했다는 게 문제였고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예. 독서실은 대부분 놀러 가는 거죠. 예. 친구들 예. 시험 기간에 만나서 놀러. 예. 하필이면 또 제가 어릴 때 지금 노래방, 비디오방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방들이 많이 생겼군요. 예. 아, 놀거리가 많았었거든요. 예. 예, 자, 뭐 지금 현재는 뭐 눈부심 활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아, 예. 눈부심. 뭐 해도 나고요. 예. 자, 투 게이트입니다. 박수 없는 야, 투 게이트. 예, 정, 예, 웃지 말. 빌드를 준비해 왔네요, 확실히. 예, 어떠세요? 예. 대부분 원 게이트 상태에서 이제 뭐 투 파일런 짓고 천천히 예. 태클을 올리거나 아니면. 언파일런 상태에서 코어를 좀 빠르게 올리는 예, 그렇죠. 그런 빌드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투게이트웨이를 갔다라는 건 박수범 선수 초반부터 약간 예, 적극적인 예. 움직임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예. 최근에 김대엽 선수가 아마 또 이런 식의 그 진행 뭐 투게이트를 칠 때 빠르게 코어를 올리면서 질럿이 아니라 드라군을 뽑아버리는 예. 그런 운영을 선보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세게 나가려면은 저 게스통 자체를 좀 늦게 짓고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질럿을 적극적으로 쓸 생각이었으면은 일단 게이트웨이도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 그렇죠. 짓고 예. 이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냥 투 게이트웨이를 빠르게 올리긴 했지만 질럿 쓸 생각보다는 이제 같은 타이밍에 드라군 다수를 보유해서 네. 상대를 압박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예. 게스를 먼저 채취하고 있었고 정찰을 대각으로 먼저 갔다가 7시에 내려가고 있는 박수범 선수입니다. 예. 사업 뭐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김대엽 선수가 조금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 예. 박수범 선수는 물량으로 커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예. 두 게이트네. 그러면서 뭐 투 게이트에서 다수의 물량을 뽑을 수도 뽑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서 예, 뭐 어느 정도의 그런 페이크성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투 게이트가 그렇죠. 일단 예. 투 게이트웨이를 김대엽 선수가 보면은 약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대처를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아 이거 게이트웨이 두 개만 지워놓고 그냥 빠르게 그러니까. 앞마당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나 때리려고 그런 건가? 아니에요. 예. 팔에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제 쓱 가버려. 내릴 수도 있고. 예. 아 강하게 맞춰가는데요, 김대엽 선수가. 예. 자신이 사업이 빠르니까 무엇보다도. 예. 자 이거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질럿을 질럿을. 예. 질럿을 잘 배치시켜 놨었기 때문에 예. 정찰당할 염려는 없었네요. 투게이트를 좀 빨리 짚고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게이트웨이를 잔뜩 늘리거나 게스트조절을 해가면서 뭐 앞마당을 빨리 하거나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김대엽 선수가 그에 대한 그 맞춤 형식의 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요. 멀티 안 하는 거 봤고요. 아우 예. 자, 멀티 안 하는 거 일단 봤고요. 본진 안까지 들어갔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고 아, 뭐 그러진 못했고 일단 김대엽 선수가 3게이트 사업이 일단 김대엽 선수가 사업도 먼저 되고 3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물량 면에서도 이제 박수범 선수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박수범 선수는 선택을 지금 좀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정보는 없거든요 지금. 확실히 해야 되죠. 자 로보틱스 버시게이트 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투게이트웨이에서 뭐 이 로보틱스를 올려버렸는데 이 상대를 좀 혼란스럽게 예,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투게이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김대엽은 3게이트고 지금 박수범 선수가 내가 어쨌든 게이트가 조금이라도 빨랐으니까 뭐 해봐야지 이런 생각했다가는 예 역습 맞고 바로 쭉쭉 밀려서 지거든요. 자 게이트웨이 숫자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예. 사업도 아직까지 안 된 상태 박수범 선수. 그렇죠. 예. 김대엽 선수 사업 끝났어요. 네, 자 이거 잘못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예, 숫자가 제압 당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잘 뺐네요. 드라곤이 예. 유지 잘했습니다. 네, 뭐 진로 탄기에 소모시켜 가면서 상대의 빌드, 그러니까 나의 그 투게이트웨이를 보면서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까 하고 지금 추리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드라곤의 숫자가 좀 더 많으니까 예. 안전하게 리버까지 띄워서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리버를 먼저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버. 네. 그리고 김대엽 선수는 3게이트웨이 일단 풀로 돌려서 계속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풀로브 나가고요. 지금 9시 지역적으로 나가고 있는 풀로브가 예. 있습니다. 한번 이 숫자를 서로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더 많다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다면은 분명 공격 한번 올 거니까 예 한번 좀 빠졌을 때 병력이 빠졌을 때 그런 정찰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예 원질럿의 유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조금 더 빨리 그냥 한 번쯤은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약간 우회한 감도 있었고 예 좁아요 시간도 좀 많이 지나서 박수범 선수가 유닛을 잘 갖춰놨어요 지금 예. 네. 자 드라군 3기가 합류됐을 때 좀 세게 찔러볼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자신이 확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은 좀 좀 더 유리한 상대방 11시 확장해요 예 몰래 요건 진짜 몰래입니다 예. 유니석치에서 이럴 정도 몰래예요. 예. 이거는 좀, 어쨌든 예. 박수범 선수가 지금 라인을 좀 갖춰두고 있고 조금 있으면 리버가 나와서 김대엽 선수가 들어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김대엽 선수도 애초에 강하게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할 생각이었으면은 앞마당 넥서스보다도 일단 후속 병력 생산에 먼저 열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간단하게 압박만 하고 가자. 앞마당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야, 예. 박수범 선수는 자신이 약간 수세에 몰리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감하게 몰래 멀지 풀업을 일찍 나 들어간 예. 거죠 말하자면 김대엽 선수는 박수범은 고립됐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확장 빠르니까 예. 뭐 이게 예. 유리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셔틀까지 동반돼서 확실히 앞마당 쪽에 있는 병력을 거둬내게 되면은 앞마당까지 가져가는 시기에 장기전 운영이 가능한 박수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예. 일단 고개를 내밀고 있는 리버와 드래곤입니다. 자 스캐럿 발사하면서 말이죠. 지로 던져주고. 자 길목이 좁은데 여기서 스캐럿 막고 먼저 있어요. 드래곤 스캐럿 막고 있어. 지금 드래곤 뒤에서 돌았거든요. 뒤에 자 박수범 선수 예. 드래곤도 돌고 있어. 아 이거는 아 셔틀까지 동반한 상태에서 아 리버 한 대만 때리는데 예 셔틀까지 동반한 상태에서 나갔어야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이 김대엽 선수도 컨트롤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뭐 리버 1.4도 예, 좋지 않았고 말이죠 예, 예 하지만 예. 셔틀이 없다 보니까 드래곤은 완전히 돌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갔을까 좀 의아하네요 예 자 프로그램을 뽑고 나가던지 아니면은 셔틀을 갖추던지 해서 컨트롤의 변수를 좀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아 박수범 선수 이거는 11시 예. 변수가 뭐 없습니다 천천히 저 앞마당에 있는 병력 걷어내고 앞마당 따라가고 상대방의 몰래 확장을 모르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물량차가 확실히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김대엽 선수의 앞마당은 활성화가 다 프로그램이 이동해서 되고 있고 11시에는 거의 생산을 해야 되고 예 이거는 병력도 없고 리버만 덩그라니 예. 이거는
남는 장사네요. 예, 추가 병력에 의해서 공기가 거의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건 조금만 더 침착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아, 남네요. 상대가 들어오기 좁은 나도 나가기 좁은 거예요. 예, 그렇죠. 게다가 넓게 펼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뭐 박수범 선수가 상대방의 본진 쪽 유리한 위치에 그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병력에 들이받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우, 이게 남의 집에서 완전히 막 행패를 부리는 드라군인데요. 여섯 마리가 그냥 아주 그냥 이보가 나와도 알도 못 채우겠는데요. 예. 아, 침착함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박수범 선수가 이번 시즌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재원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지지 나왔습니다. 지지. 자, 한 번의 선택이 물론 그런 선택에 김대혁 선수가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 몰래 멀티가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면 혹시 몰래 멀티 했나라는 생각을 하고 김대혁 선수가 정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듯한데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나온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박수범 선수의 타이밍 그리고 유닛 컨트롤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을 안 품게 하려고 한 액션이 오버액션이 되어버렸어요. 예. 아, 잠깐만. 또 셔틀을 찍지 않고 리버를 다시 한번 또 찍는 그 장면을 보였었는데, 뭐 리버, 옵저버, 리버식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근데 좁아서 너무 좁은 바람에 자신의 드라군들의 그 발이 얽힐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수범 선수는 컨셉을 심리전으로 좀 잡아온 것 같은데, 김대혁 선수는 웬만한 거에는 꼬이면 넘어가지 않아요. 예, 마지막 그 승부라고 볼 수 있는 그 싸움 이전까지만 와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예, 앞마당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두 개의 확장을 가져간 상태에서 물량전이라면은 박수범 선수도 이 그 어떤 선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자, 셔틀 없이 싸우고 있는 리버와 뒤에서 돌고 있는 드라군. 인구수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나 그런 거 아니었는데 예, 아유, 뭐. 뒤에 돌고 있는 드라군 돌아버리죠 진짜. 예,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뚫고 나가려고 했다면은 좀 더 땡겨서 그러니까 강제로 이동을 해서 더 리버를 커버해줄 수 있는 상태로 드라군을 배치시켜 놓고 빙빙 도는 드라군들이 없게 만들어 놨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위쪽 성곽 그 외곽에 바짝 붙어서 싸워도 뭐 나쁘지 않은 컨트롤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박수범 선수의 컨트롤과 타이밍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아, 맞지. 작전 미스죠. 예, 작전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이트웨이를 먼저 가는 선택을 뭐 주성 선수 한번 보여줬었고 그리고 박수범 선수도 오늘 선택을 했는데 이 빌드가 사실 그 상대가 상대하고 사업 타이밍이 비슷하다면 모를까 좀 딱히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요즘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자, MBC 팀이 여러분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경기를 또 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2세트 네오 아즈텍에서 담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